많은 하이커들의 로망인 뚜르드 몽블랑과 그곳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트레일러닝 대회 UTMB. 오늘 영상은 UTMB 패스트패킹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샤모니에서 여정을 시작해 첫날 이탈리아로 향하고 두 번째 날 이탈리아의 꾸르마이에르를 넘었습니다. UTMB 코스에서의 3일차 여정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함께 떠나보시죠. 네, 몽블랑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랑 이탈리아랑 스위스 3개국의 국경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는데 샤모니가 프랑스의 몽블랑에 대표하는 산악마을이라고 하면은 여기 꼬르마이에르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산악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UTMB 같은 경우에는 샤모니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시작하고 끝나지만 꼬르마이에르에서도 또르데지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트레일러닝 대회도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멋있는 산악마을인 거죠. 이런 거를 동네 뒷동산처럼 보고 자랄 수 있으니 세이뉴 고개를 넘어서 이 몽블랑의 약간 옆면 쪽을 보면서 아 여기가 최고의 풍경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던 곳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있네요. 몽블랑 산군의 그 거대한 벽을 바로 옆에 두고 좋은 길 컨디션으로 갑니다. UTMB 선수들은 여기를 이제 달리게 되는 건데 언제쯤 한 번은 정말 나가고 싶은 꿈의 대회가 아닐까 전 세계 트레일 러너들의 여기를 달릴 때는 길 컨디션도 좋고 풍경도 멋있고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한 90km 지점이라서 이미 몸이 많이 지칠 대로 지치긴 했을 테지만요. 테이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모나티 현장에서 커피 한 잔도 마셨습니다. 이탈리아랑 스위스의 국경으로 향하고 있어요. 몽블랑 산군이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봐도. 분명 넘어야 되는 그 스위스랑 이탈리아의 국경은 저 뒤쪽으로 보이는 고개인데 왜 자꾸 내려가는지 약간 이 생각 하시면서 여기 구간 갈 것 같아요. 계속 내려가요. 저 위에서 봤던 밑에 도로 있는 데까지 아 또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가지?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확 올라오고 조금 평지 그 다음에 엘레나 산장까지 또 한번 올라가고 엘레나 산장에서 마지막 하면은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입니다. 둘이 같이 가는 모습 보기 좋네요. 나도 양군 있어야 되는데. 이탈리아 안녕. 이제 곧 스위스로 갑니다. 국경구예요. 다 왔어.
여기는 이탈리아. 여기는 스위스. 이탈리아랑 스위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멋있어요. 느낌이 좀 달라요. 스위스랑 이탈리아랑. 스위스로 넘어왔습니다. 뭔가 스위스산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엄청 내리막으로 해서 가고 있어요. 스위스의 TMB 구간은 약간 좀 로드 워킹이 좀 많아서 여기는 버스로 스킵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고민이 되네요. 원래 UTMB 코스 전체 다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는 그 로드 워킹을 하려니 UTMB 코스 보니까 또 이런 멋이 있네요. 오, 엄청 가까이 이렇게 또 보이네. 1차 목표했던 나파울리에 거의 다 왔어요. 네, 저번에 TMB 걸을 때는 나파울리에서 캠핑을 했었었는데 하이커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많이 자니까 오늘도 사람이 많겠죠. 저는 오늘 샹페 호수까지 가보려고 해요. 다시 조금 더 지도를 봐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라파울리, 다음에는 차도랑 그렇게 옆쪽으로 있는 숲길을 따라서 걷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차도를 따라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버스를 타고 이 구간은 점프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나무 숲길대로 가는 분들도 있고 다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하이크 유어 온 하이크니까. 나파울리 도착. 나파울리. 나파울리 도착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슈퍼를 가야죠. 와.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걸어갑니다. 작년에 처음 TMB 하면서 한 번은 걸어보고 다음번에는 버스 타고 이렇게 스킵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곳인데 이 TMB 코스로 돌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TMB 돌고 있는 거는 걷고 있는 건 약간 전지훈련이니까 가자 이러고서는 걸어가고 있어요. 샹페 호수까지는 한 10km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많은 길이 차도나 아니면 옆에 숲길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여가지고 훈련이야 훈련 이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한테 상 줘야겠어요. 오늘 예보상으로 오후에 약간 비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하늘도 엄청 흐려지고 방금 전에 한바탕 쏟아졌어요. 일기예보가 정확한 건지 스위스랑 나랑 날씨가 안 맞는 건지 그래도 샹페 갈 때까지는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결국에 비가 와요. 못 살아 정말. 비가 오고 천둥번개 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스위스가 나 싫어하나 봐. 아, 잠깐 소나기겠죠? 황폐 지나서는 약간 그 원래의 TMB 길이랑 BTMB 길이 좀 나뉘어져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달리기 엄청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 인도길 뛰는 듯한 느낌이고 나름 조금 좋지 않을까. TMB 코스대로 TMB를 이제 걸어보고 여기에서 걷고 뛰고 하면서 아 정말 한 번쯤은 내 삶에도 이런 대회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꿈의 대회. 괜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밥을 먹어야죠. 그러고 그토록 기대했던 겁니다. 사람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해요. 먹고 움직이고 먹고 움직이고 연비 효율이 조금 떨어진달까. 오늘은 그동안 그렇게 먹으려고 갖고 다녔던 거 먹습니다. 항상 저녁 때 막 일이 있고 일이 있거나 막 분주하게 먹느라고 항상 그냥 대충 때우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먹어요. 타이식 치킨 밥이래요. 이런 거고 닭고기도 들어있어요. 약간 코코넛 밀크 맛이랑 라임 맛이랑 치킨 맛 이거 되게 타이 느낌 맛나요. 맛있어. 근데 저는 킥 아이템을 넣어서 먹을 겁니다. 바로 짜잔. 고춧가루는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 피자 위에 뿌려먹는 그건데 이렇게 좀 챙겨놨었어요. 매운맛을 추가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칠리 그거를 넣는 걸로 해서 다음날 아침 어느덧 UTMB 코스에서 4일째 아침이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도로 구간이 끝나고 트레일은 산으로 향하여 오르막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스위스에서 보빈센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작년에 TMB 걸었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걷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 스위스의 자연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생각했던 몽블랑의 그런 거랑 좀 느낌이 다르네? 올해 이제 여기 TMB 오기 전에 스위스 쪽 트레일을 좀 걷다 오다 보니까 아 맞아 이런 게 스위스지 이런 게 스위스 자연이지 맞아 그냥 별로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이탈리아랑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그 TMB 구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곳이 바로 스위스의 TMB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뛰어서 올라가지? 여기 정도 되면 털릴만도 털릴 만큼 털려줄 텐데 걸어 올라갈 거야 아마 선수들이다.
또 있어. 아침 시간이라서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스위스 쪽을 향해서 쭉 돼 있는 산들이 보입니다. 저희가 걸었던 오뚜루뚜 비아 에피나 이쪽이 다 저쪽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멋있어. 왔는데 또 멋있어. 이쪽으로 가면은 스위스랑 프랑스의 국경인 곳이고 이제 트리엔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몽블랑이 나타났고요. 몽블랑 산이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국경이 접해 있는데 세 나라의 국경이 되는 삼도봉 같은 것도 여기 바로 보이기는 해요. 원래 UTMB 코스로 이제 가려고 했으니까 이전이랑 조금 다른 길로 해서 넘을 것 같아요. 큰 오르막은 이제 두 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트리엔트에 거의 다 왔어요. TMB를 하면서는 작은 유럽의 마을들을 여행할 수 있는 재미가 있기는 하죠. 이쁜 성당, 교회, 그런 게 마을 가운데 있네요. 저기 있었어.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몽블랑도 잘 보이고 빙하도 잘 보이고 많이 올라왔어요.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땀이 엄청나네. 여기에서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발무 고개 쪽으로 가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모네 고개를 한 번 더 넘고선 샤모니로 들어가든지. 약간 지난 겨울에 여기 눈사태 같은 게 많았었나 봐요. 길이 많이 망가지고 산사태처럼 일어나가지고 저기가 이탈리아랑 스위스랑 프랑스 세 개의 딱 그 국경이 되는 삼도봉 같은 곳인가 봐요. 왠지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은 스위스 풍경이랑 거의 안녕인 것 같아요. 잘 있어. 또 올게, 스위스. 난 이제 프랑스로 갈 거야.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죠? 작년에 TMB 할 때만 해도 이렇게 금방 1년 만에 TMB 올 줄 몰랐는데 꿈꾸고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면은 또 꿈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조만간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을 넘으면은 프랑스로 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저거 발무 고개를 넘어서 갔는데 UTMB 코스로 해서 마을로 내려갔다가 모네 고개를 넘어서 샤모니로 들어가려고 해요. 원래는 저쪽으로 가면 발무 고개인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내려갈 거예요. 새로운 길로. 이제 확실히 UTMB 시즌이 다가오니까 선수들이 여기서 훈련을 많이 해요. 알게 모르게 엄청 유명한 선수들도 있을 수도 있고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다 엄청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멋있어. 짜잔. 일로 내려오니까 스위스랑 프랑스의 국경이 여기인데
별로 그게 없네요. 스위스랑 프랑스의 국경을 좀 더 짜잔 북쪽으로 즐기려면은 발무고개로 가야 합니다. 오, 또 멋있는 산 하나가 나타났어요. 잠깐 내려오면서 몽블랑이 조금 보였거든요. 이거 내려가서 딱 보면은 몽블랑 쪽을 보면서 쫙 내려가지 않을까. 여기 지금 길이 엄청 돌이 많아가지고 발이 불러요. 마을까지 내려온 다음에는 골을 한 개 더 넘어야 돼가지고 힘든데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는 옆에 기찻길이 넘어가는 곳이어서 장식적인 난이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넘어가서 이제 몽블랑 쪽에 그랑발콘 그쪽 부분에가 조금 더 어려울 듯. 이제 거의 다 끝이 보입니다. 3박 4일 동안의 패스트패킹 좀만 더 힘내보는 걸로. 이제 몽의 고개를 지났고요. 몽블랑이 확 보여요. 몽블랑 옆쪽으로 해서 샤모니를 향해서 갑니다. 날씨가 흐려지네요. 근데 근데 또 오르막이야. 이런 곳 달리면 엄청 기분 좋겠다. 힘들긴 해요. 진짜 힘들듯이. 지금 이제 UTMB 한 170km 중에서 10km도 안 남겨진 상황이에요. 이런 풍경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멘탈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지만, 엄청 멋있는 곳이긴 한 것 같아요. 멋있구만요. 몽블랑이 점점 더 가까이 보여요. 저기 몽블랑이 보입니다. 이 정도 오면은 진짜 딱 몽블랑도 정상에 보이고 하니까 선수들은 아, 좀만 더 힘내는데 다 왔어 다 왔어 이러면서 가지 않을까요? 느낌이 어떨까 궁금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대샤모니는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야.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내려가는 거겠죠? 순간이동하고 싶다.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도 이제 마을이 많이 가까워졌어요. 진짜 다 내려왔어요. 마을이야 마을. 약간 이러니까 진짜 UTMB 대회 나가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마음, 산을 즐기는 마음만 있다면은 다 옳은 거지. 어떤 게 뭐 속도가 더 빨리 간다, 아니면은 더 긴 거리를 한 번에 간다, 같은 거리를 뭐 뛰어간다, 어떤 거가 더 좋고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옳고 그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대단한 거고, UTMB 코스를 실제로 한 4일 동안 패스트패킹으로 해보니까 와, 이걸 어떻게 달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프랑스 샤모니에 다시 돌아왔어요.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힘을 쥐어 짜내면서 달려갈 선수들을 상상하며 저도 마지막까지 달려봤습니다. 마지막을 달리는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리고 마침내 170km의 UTMB 코스 그 끝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을 걷고 달리는 모든 걸음들의 영감을 받았고 그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햄버거 가게예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에서 만나요. See you on the trail.